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이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저녁 시간 되겠고,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HLB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 028-300 되겠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이 굉장히 제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을 잘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이날, 저번 주 화요일이죠.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많이 빠졌는데, 이때 빠졌던 거는, 이날 빠진 거는 뭐 HLB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 제약 바이오들이 다 같이 밀리는 하루였어요. 뭐 제약 바이오들이 밀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날 그 비보존, 장외시장에 있던 비보존이 임상실험 실패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에 있던 제약 바이오들이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죄다 하한가를 들어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봉만 놓고 보자 그런다면 HLB의 문제는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때문에 무너진 거여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한 반증으로 오늘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자리를 또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구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구간.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HLB가 갖고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갈 몰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뭐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자체가 상승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많이 나오고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냐면, 일단은 첫 번째 근거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로 들어오고 있느냐? 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처음부터 들어오는 구간이 뭐 중소형주 위주로 들어왔다 그런다면, 이거는 단기 상승에 그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소형주 위주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산업군 전차를 이끌고 있는 시가총액 중심으로 오는 수급세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근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어디로 들어왔느냐? 반도체에 관련된 주식부터 일단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쫙 끌어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또 순환매가 돌 건데, 반도체에서 먹을 만큼 먹었으니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갈 거냐라고 봤을 때, 섹터군 자체가 다음으로 큰 거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는 거죠.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시가총액 위주의 종목의 대형주 위주로 분명히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HLB를 봤을 때 현재 구간의 가격대는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HLB 자체가 가격대가 여기에 형성이 돼 있다. 지금 현 구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구간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그런다 그런다면 물론 종목 자체는 좋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만, 가격대가 현재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되는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종목이 가격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돼 있으면 매수 따라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돼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런다면 보통의 다른 투자자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구간이 아니라 지금은 어찌됐건 고점은 20만 원 찍고 나서 지금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절반 가격이. 그렇다면 이 구간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하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HLB를 보유하신 분들은, 뭐 HLB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갖고 계시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중장기적 관점으로 모멘텀을 보고 매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구간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다시 차트를 좀 확대를 시켜서 우리가 손절선은 늘 지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손절선은 이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93,000원 구간, 93,000원에서 9만원까지 보고 있는데, 9만원을 이탈하게 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한번더 빠질 겁니다. 왜? 여기에서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망 매물을 매도 물량을 쏟아낼 거예요. 그러면 쏟아내게 되면 주가가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한번더 재차 밀릴 겁니다. 그럼 다음 구간은 한 8만 원 선까지 또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8만 원 선까지 또 보게 되면 가격적인 괴리감이 크니까, 일단은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밑에서 저점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고 재매수를 들어가도 늦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늦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방법을 해도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HLB를 1,000만 원 사겠다라고 한다 그런다면, 현재 구간에서 한 500만 원 담가 놓고, 구간이 또 빠지게 되면 밑에서 분할 매수로 남은 500만 원을 들어가고, 이런 전략도 나쁘진 않죠.
그렇게 매매를 하시게 되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한번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동영상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이제 종목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무료로 추천드리는 곳이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러면 맨 위에 AP 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이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2월 23일 월요일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조회 건수가 한 19만 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내용을 봐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그런다면 12월 23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볼게요. 12월 23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그래서 이제 아침 7시 52분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장 시작 전에 미국 주요 지수, 그 다음에 다우 산업 지수 차트,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 지수 일봉 차트,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코멘트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날려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시장을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도 이렇게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장이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시작 30분 전입니다. 8시 반이죠. 그리고 이제 뭐 9시가 시작되면 장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현재 시간 몇시몇분 무슨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라. 1차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다. 이렇게 제가 해드립니다. 보통 하루에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입니다. 오버나잇을 하지 않아요. 다음 날로 홀딩을 하고 넘어가지 않고 당일 매수, 당일 매수 원칙에 따라서 수익이 나게 되면 수익이 나는 대로 팔고,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이 나는 대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손절가와 목표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장중에, 차트와 호가창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리딩을 쭉 이렇게 장중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제 장 끝날 때까지 쭉 해드리고 있는데, 장이 끝나게 할 때쯤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제 금일 결과를 올려놓거든요. 3시 34분 장 끝나고 나서 오늘은 우성사료라는 종목을 추천가 대비 5.1% 상승이 나왔고요. 우성사료. 그 다음에 뭐 범양건영은 아침 9시 1분에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한 이후에 계속 상승이 나와서 17.58%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레아라는 종목은 5.96%. 그리고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때 추천을 9시 3분에 이때 추천을 드렸는데 몇분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네요. 18.62%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리딩과 그 다음에 결산을 이렇게 제가 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매일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 그냥 공짜입니다. 공짜니까. 장중에 제가 시황도 올려드리고 추천 종목에 대한 리딩도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 그 다음에 장중에 시황이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부담 없이 한번 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유튜브 방송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